안녕하세요. 원래는 걸으면서 뭐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. 사실. 자, 아무튼간 오늘 운동은 푸시업 또는 등 중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, 아니면 하체랄까, 이세개 중에 좀 갈등하고 있고요. 이거는 뭐 스트레칭 하면서 또는 뭐 다른 운동 하다 보면서 선택하게 될것 같습니다. 우선 중요한 건 어깨, 복근, 유산소는 무조건 할 거예요. 맨몸으로 이세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날씨가 좋아요.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죠. 자, 아무튼 스트레칭 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운동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,
운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이에요. 뭐냐면 자세. 자세가 첫 번째예요. 뭐든지 포즈가 좋아야지 모두 운동이 다 멋있고 좋은 운동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. 제가 지금까지 운동하면서.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. 내가 뭐 가슴 운동한다, 등 운동한다, 그리고 어깨 운동한다, 그러면은 그 부위에 맞게 자극이 느껴져야 돼요. 그 자극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은 잘못된 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아시겠죠? 무조건 자극이 중요해요. 자극. 어깨 운동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용량이 없어가지고 화면에 한번 꺼졌다 켰는데 뭐 예를 들어 어깨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인터넷 검색으로만 해도 다 나옵니다. 삼각근이라고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우선은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삼각근 전면, 측면, 후면 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삼각근이에요. 그러니까 그 부위를 내가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하다, 좀 보완을 하고 싶다, 더 강화하고 싶다 하면은 그 부위에 맞게 골고루 운동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. 오케이? 자, 마지막 어깨 운동.
그 벤치에서 복부 운동 했잖아요. 그 현장 어디든 의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시간 대신은 그건 아니다. 짬날 때 꼭 하세요. 좋아요. 뭐 공간에 제약도 안 받고 그냥 의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. 오케이?
자극이 중요하다 했죠? 허벅지. 대퇴 사두근 그쪽. 그걸 많이 느끼시면 돼요. 자, 오늘 운동 이 정도로 마칠게요. 빡세네요. 힘드네. 아, 그리고 저 뒷광고, 뒷광고 아니에요. 뭐야. 이 뒷광고 아닙니다. 제 돈 주고 제가 샀어요. 아휴, 씨, 빡세. 아무튼간, 이거 보시고, 많이 자극을, 마음에 있는 자극을, 생각에 있는 자극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이쯤에서 영상 끝내겠습니다.